아, 네. 새내기, 새내기 되겠어. 아, 이제 최유성 대 하석봉 선수 경기. 네. 박문수 750 이거 뭐예요? 750요? 7500인가요? 7500 이게 뭐죠? 막 쓰는군요 이제. 아 750D. 아 750D. 차 말하는 것 같아요? 750? 차 말하는 건가요? 남자 새내기는 체급이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힘이냐 속도냐. 예. 네, 그... 자 우리 저 친구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 친구의 나이를 아직 사실 새내기의 정보가 입증된 게 없습니다. 아, 아주 어린 친구인 것 같은데. 네, 학생 지금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로 보이는데. 중학생, 요즘 중학생도 머리 안 깎나요? 실감 없이 나온 거죠. 아 여자 마스터 박말수님 우승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자 새내기 장인성님, 여자 챌린저님 김수진님, 남자 챌린저는 한동원님. 네, 정호섭입니다. 네. 남자 챌린저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아, 남자 챌린저 정호섭 분이, 정호섭 씨가 우승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자, 다음에는 아. 이제 마스터로 나가는 건가요? 네, 이제 떳떳하게 마스터로 나갔습니다. 그 떳떳하지 않아서 마스터로 못 나갔던 네, 건가요? 네, 부끄러웠습니다. 챌린저 3등 했는데 마스터로 올려서 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마스터로 나가기 위한 입상이었군요. 그럼 맞습니다. 정정 당당하게 이제 마스터로 나가서. 그러면 마스터 실력은 어떻게 하실 건지? 실력은 이제 올 겨울에 동계 훈련 확실히 해서. 박문수, 너 기다리고 있어. 박문수 제가 제압하고. 마약이네. 자, 남자 새내기. 아, 남자 새내기. 오, 힘이 좋네요. 빠르네요. 오. 5대 상대. 하석봉님. 리드라고. 오늘 새벽에 도착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1시 10분 시간버스로 타고 5시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거의 4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기사님이 엄청 밟으셔서 3시간 50분 만에. 호방 엄청 가깝더라고요. 3시간 50분. 하지만 냉동버스. 추웠나요? 히터를 틀었다고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원래 술 먹고 타지 않았나요? 술 먹고 타서 원래 자고 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추위에 떨다가 찜질방에서 2시간 자고 왔습니다. 자, 우리 최유성 선수 빠른 발을 이용해서 역공을 했네요. 예. 오늘 스피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파워가 월등히 좀 높아야 될 텐데. 아직 그런 정도의 파워는 안 나오는 거죠. 파워는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스피드에서 네, 그렇죠. 발 빠른 사람이 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최유성 군이 조금 더 앞을 것 같은데. 다운이라는 제스처를 해보지만 업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새내기답지 않네요. 자, 호섭이 우승했냐고 장현수 군이 묻고 있네요. 현수야 그러지 마. 아프고. 우승 실패. 다음에 우승하겠어. 아 오늘 지금 132명. 32명인데 132명인가요? 132명이라고 지금 김진호 씨가 지금 김진호 선수가 지금 132명이라고 알려주시는데 역시 정호석 군이 저기 아나운서를 하고 있을 때 아, 구독자가 많나요? 나진 누님의 힘이죠. 아 정말 아니거든요. 나진 누님의 미모가 바로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저를 동만한티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아니죠. 저를 저쪽에서 난린다 지금. 아, 난린다 지금. 자.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나이, 보통 나이 어린 친구들이 멘탈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멘탈이 약할까요? 나이도 많은데. 누나도, 누나는 아직 젊은가 봅니다. 아직도 청춘이시네요. 아, 칭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와, 대구 좋은 겁니다. 와. 잘 배웠네요. 잘 배웠어. 자, 어디서 운동하는 건가? 아, 저기는 경기가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경기가 1대1인가요? 아, 경기가 끝났는데? 아, 하대근 선수가 이겼나요? 벌스는 누구누구야? 오빠랑? 4강 하고 나면은 누구랑? 여기가 8강이에요. 여기 끝나고 정태기 형하고 쳐야 돼. 오빠 결승 간 거야? 아, 최명창 선수를 서동상 선수가 이겼군요. 역시 네. 최명창 선수 동상이 형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네. 아니요, 아직 여기 아직 새내기 하나 새내기, 남았대요. 새내기 하고 있어요. 새내기 끝났죠? 아, 마지막 경기. 마지막. 네. 자, 네. 남자 마스터는 여기 이 경기가 마지막이야. 새내기, 새내기 남자 새내기. 여기 밀렸던 너무 이제 여기 발승과 준비할 남았는데요.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대근이가 그냥 끝나서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남자 마스터는 남자 4강이 지금 결정된 상황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 남자 4강에서 김종태 뭐, 군과 네. 하대근 군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네. 자, 하대근 군이 지금 막 경기를 마치고 나와서 자, 휴식 타임이 조금 필요할 것 네, 같아요. 휴식을 가진 다음에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이쪽에는 최병창과 서동삼의 4강에서 서동삼 선수가 네. 최병창 선수를 이기고 결승을 진출했네요. 자, 참 저희 오빠들은 대단합니다. 아, 운동도 안 하면서 운동 그렇게 안 하시는데. 자, 아까 제 게임 치는 거 봤는데요. 아, 장난이 아니대요. 네, 어제 와서 잠깐 쳐보더니 사실 좀 돌아왔나 봅니다. 아, 선수들을 거의 가지고 노는. 아, 그런가요?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나왔다네요. 아, 왜 저를 안 가르쳐줄까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안 가르쳐줄까요? 잘 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기는 잘 치는데 네. 너무 어렵게 가르쳐줍니다. 그걸 못한다고 뭐라고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구박을 하고. 마음이 원래... 상해서 제가 웬만하면 참겠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자꾸 구박하니까. 천사 같은 나진 누나가 못 참을 정도로. 이게 원래 그 운전면허도 배우면 안 된다고. 네. 그럼요. 정말 저는 운전했으면 정말 사고 냈을 겁니다. 운전면허 배웠으면. 차 아마 경부고속도로 중간에 섰을 겁니다. 아, 최우상 선수가 4대0으로. 와, 아, 저 선수는 이제. 챌린저로 나와도 아, 경기가 될 만한 그럼요. 사실 굉장히 좋네요. 서브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 실수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마이크 박스 자, 제가 오늘 일탈을 할지 망정인지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설을 하려고 일단 했나 봅니다. 아, 그런가 보네요. 자, 다들 지금 게임 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10대예요. 네. 2세트가 좀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경기가 끝나면은 남자 4강 두 번째 경기를 이쪽 코트에서 진행이 네,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8대 0이에요. 이거 끝나고 여기서 바로 여기 속에 사는 거예요. 오빠가 남자 상황을 볼래? 아니요. 종삼이 형이 염색을 했네요? 네. 아. 저랑 같은 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아, 염색을 했던 종삼이 형 확실히 젊어 보입니다. 네. 뿐이 아니에요. 자, 투블럭으로 머리를 지나가지고는 자꾸 젊은 척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를 생각해야지 말이죠. 아, 슬프다. 나도 투블럭하고 염색했는데. 저 나이에 투블럭이 말이 됩니까? 아침마다 드라이하더라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는 스프레이에 제가 아주 그냥 기도가 막힙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아침마다 그렇게 꽃단장을 하고 나갑니다. 고객들 만나러 가시는 거죠? 고객들. 아, 설마 진짜 그럴까요? 네. 저랑 있을 때는 세수도 안 합니다.
추리링 바지 긴 거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선 저랑 있을 때 있으면서 나갈 때는 막 드라이를 하고 막 나갈 때 누나 세수도 안 하고 추리링 입고 까치머리 하고 나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절대 저를 아는 척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동네에서 이상한 거 입고 돌아다닐 때. 네.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지? 이게 36명이 나왔고 132명이라고 그러는데. 아, 구독자 수. 네. 저기 뭐야? 구독자 수가? 구독자 수인가? 실시간 접속자 수 아닌가? 맨 밑에 있었어. 네네. 구독자네요, 구독자. 구독자 132명. 합니다. 아, 지금 계속 쫓아가고 있네요. 30몇명 시청 중. 아, 최성군이 약간 좀 방심을 했을까요? 그 부대에서 지금 계속 시점을 하고 있는데. 아, 새내기인데 잘 친다. 자, 부대팔이면 네. 또 역전에서 부대팔까지 계속해서 실점을 너무 최성 선수 너무 마음을 놨나요? 네, 너무 마음을 놓은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리고 손실이 보는 거 그러네요. 예전에 이상진 선수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네요. 네, 좀 상진이하고 좀 체격이 체형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몸도 호리호리하고 네. 외모도 좀 비슷해요. 네. 새내기 결승 핀나인 매치볼입니다. 매치볼 상황인데 그럼 대금이 칠 수 있나? 영상을 쳐야지. 여기서 난이 읽어줘요. 아, 최유정 선수가 실패 두고 인서트를 가져가면서 새내기 오늘 구독자 132명 자 미래가 밝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잘못 봤네요. 현재 30명이라고 하십니다. 네, 잘못 봤네요. 그렇죠. 앞에 네. 현재 할 때 어 2가 100으로 1